안녕하세요. 오늘은 맥북에서 비밀 폴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보안이 필요한 자료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혼자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해도 언제나 바이러스 등 해킹의 위험도 있고 개인적인 용도로 저장해둔 메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기능인데요. 비밀 폴더 만드는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아주 간단하지만 살짝 폴더에 접근하는 법을 속이는 거라 그리 보안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 폴더로 지정하고 싶은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저는 헤이디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폴더에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면 메뉴 중 이름 변경을 선택합니다. 이름 변경을 할 때 이름을 적고 뒤에 .app라고 적습니다. 폴더를 앱인 것처럼 속이는 과정인데요. 이제 폴더를 클릭하면 화면처럼 바로 열 수 없습니다. 맥에서 앱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열냐면 이름에 다시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패키지 내용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면 폴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폴더 안에 다른 파일을 넣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폴더를 디스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우측 상단 스포트라이트에서 디스크 유틸리티를 검색합니다. 런치패드에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요, 스포트라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이 편합니다. 디스크 유틸리티에서 파일, 새로운 이미지, 폴더에서 이미지를 선택한 후 비밀 폴더로 만들 폴더를 선택합니다. 이름을 정하고 아무 옵션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저는 118로 일단 선택했고요. 이미지 포맷에서는 읽기 쓰기를 선택합니다. 추후에 이 폴더를 읽기 쓰기가 필요 없으면 읽기만을 지금 선택하시면 됩니다. 완료하면 이제 heyd.dmg 파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비번을 입력하면 바탕 화면과 사이드바에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고 해당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전 읽기 쓰기 포맷으로 만들었으니 다른 파일을 이곳에 복사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폴더를 만들고 진행하면 10메가 정도짜리로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추후 이곳에 다른 파일을 넣을 생각이라면 좀 넉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들이 여러 개 있어서 용량이 53메가 정도 되는 폴더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완료된 이미지 파일을 보면 69메가 정도 되죠.
처음에 용량을 확인해보면 53메가 정도 되었습니다. 약 15메가 정도 증가되었는데요. 추후 추가할 파일 용량을 생각해서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후 사이드바에서 디스크 이미지를 추출하면 접근이 안됩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북에서 비밀 폴더 만들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